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김인혜 선생님께서 12월 달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12월 중반에 태어나서요. 손해를 엄청 많이 볼 뻔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슬기롭게 6개월 후에 등록을 해서 호적상으로는 5월 달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룰 오늘 주제, 1990년대에도 결국에는 원래의 한국적인 것과 그리고 세계적인 것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사이에서 이게 그 본질과 그 다음에 제도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사태들, 사건들, 그런 어떤 조짐들을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연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90년대 연구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기획을 한 것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제가 90년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불림을 당했고, 이제 되돌아보니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0년대, 8, 90년대 강연을 요청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그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곳을 보면서 제가 낙점이 된게 아닌가, 지금도 의아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1990년대는 좀 낭만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비정전, 중경상림, 그리고 하루키. 저에게 90년은 이세 개의 키워드로 좀 줄여질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하루키 연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1990년대를 되돌아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루키의 대표작은 아시다시피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이죠.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한겨레 서점에서 책장 제일 아래에 처음 나왔던 책 제목은 상실의 시대였죠. 그 상실의 시대를 사실은 원제가 아닌데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1990년대라는 시대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회하고 방황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요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한국 미술은 역사로서의 모더니즘의 시간,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유주의의 시간, 그리고 21세기라는 곧 도래할 시간이 혼재합니다. 즉, 20세기의 역사와 기획,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의 해체에 따른 동시대인의 등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한데 모여 과거, 현재, 미래가 다소 무질서하게 뒤엉킨 상황이었습니다. 풍경학의 이론을 보면 풍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가 지금 많이 소환되는 이유가 비로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를 조준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를 사유하는 것도 풍경이 가시화되는 현상과 흡사하죠. 한국의 1990년대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2020년 안팎에서 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를 기점으로 비로소 90년대가 풍경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기억이 기성세대에게는 되돌아갈 수 없는 향수로, 청년 세대에게는 다가갈 수 있는 소비 가능한 과거로 전유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한국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숨찬 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이 90년대 중반까지 지연되고요. 이는 당대 미술계가 봉착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여전히 모호한 개념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나의 방법으로 모색하던 즈음이 아니었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로 문학과 영화 그리고 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개는 맥락이 없고 배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제가 없이 상실된 어떤 상태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어떤 이념이나 담론으로 들어와야 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좀 이제 이 모든 발제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조건들, 우리의 삶의 토대에서
뭔가 비롯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담론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섯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생각인데요. 먼저 그 다양한 시간들의 충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술 제도와 교과로서의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충돌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세계사에 서울의 장이 열렸다. 이제 서울 88 서울 올림픽 장면이죠. 그리고 동서 화해가 극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베를린 월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건 한국에 있는 베를린 월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피티를 해서 훼손됐다고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그 공공 작업 혹은 공공물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프랜차이즈, 미국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를 하죠. 이 성수대교가 붕괴할 때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당시였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뉴스에 웬 재난 영화 장면이 있어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바라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 한국의 사태였고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가속화된 산업화, 경쟁주의, 무조건 더 나은 어떤 미래를 향한 발전주의가 초래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용 감독이 1994년도에 도시이야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이제 그 비디오 캠코더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개인의 24시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프로젝트랍니다. 하루에 24시간.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시가 진행이 됐고 2004년도에는 그 10년 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그 10년 후에 다시 이 작업도 되돌아보고 또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카이브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시네21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전시에 대한 인터뷰와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민중미술 혹은 민중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회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90년대 말 중후반 미국발 금융위기를 체험하면서 청년기를 보내고 졸업 후 88만 원 세대가 된 그러니까 90년대의 어떤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과 90년대 말 갑작스런 사고, 비극,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그리고 온도 차이는 2000년대로 고스란히 넘어오면서 현재와 같이 공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술로 제도와 교과로서의 전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미술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뭐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경험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사조로서 혹은 양식화나 혹은 선언문을 가지고 하는 예술의 실험들이 혹은 예술의 어떤 형식들이 점점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세계화가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권위주의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치나 이념보다는 문화나 현실 혹은 그런 뭐 쾌락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까닭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 미술, 뭐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한국의 모더니즘은 역사화가 되었는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를 살펴보면 역사에 대한 전시보다는 계몽적인 측면의 전시라든가 혹은 그룹전 그리고 뭐 젊은 모색과 같은 정기전을 중심으로 전시가 편제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 역사를 구축하는 기술하는 전시보다는 어떤 양식이라든가 시대라든가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990년대 미술을 떠올리다 보면 공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백은 비어있음의 공백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이 엉켜져 있어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1990년대의 미술 제도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모두 이렇게 한 네 개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그 분류를 해놨습니다. 73년, 80년,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 같이 연구했던 김장원 씨가 저희 책에 그 기고한 글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라든가 미학적인 비평 그리고 그런 연구가 구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죠. 하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창작이나 혹은 창작 모두에 관여를 해서 그 자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악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90년대 그 한국 미술은 민중 그리고 학생운동의 동력이 점점 소진되면서 그 에너지를 문화연구 혹은 문화과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박이소 씨가 번역을 했던 책 제목이고요. 90년대 문화이론은 뭐 탈식민부터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유들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는 즉 타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사고 그리고 문화를 문예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정치학적인 태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그 단체들이 이제 연구 단체들이 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과학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정부 주도로 그 진행되는 문화는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1995년도가 그 이제 최초로 미술의 해라는 게 만들어진 때였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문화 예술을 정부,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아주 중요한 의제로 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세계화 시대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문화 역량의 경쟁이며 그 중에서도 미술이 지니는 비중이 각별히 크다고 했습니다. 미술의 도움이 있어서 모든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바꿔가지고 산업제품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진 미술 문화를 가지고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걸로 표시한 것만 좀 읽어보면 21세기는 예술적 창조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산업 경쟁, 즉 산업화의 어떤 기술 방식을 문화 예술에 적용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정과 방식을 가지고 창의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이 한순간에 세워집니다. 좀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몇 개의 그 기관은 이제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가 되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즈음에 사립문화재단과 그리고 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그러면서 규모적으로는 상당히 그 세계화라는 말에 어울리는 뭐 그런 규모를 이제 만들려고 한 것이죠. 자, 여기는 새 문화정책 1998년도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역량 결집을 통해 창의적 문화 국가를 이룩할 민족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과 민족성, 그러니까 현대미술과 민족성을 결부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모든 시점은 90년대의 시점은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서구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족이라는 그 개념 혹은 단어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약간 불일치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교과로서의 전시는 일종의 뭐 계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의 그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전시는 꽤 많았는데요. 지금 두 개의 전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미국 포스트 모더니즘 거장, 4대 거장전 뭐 이런 전시인데요. 사실 자료를 찾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서는 잘 찾아지지 않고 서점, 인터넷 서점 안에서 이 도로기 중고 거래가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미지를 이제 어렵게 구했긴 했는데요. 포스트 모던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전시는 이제 호아맛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이른바 동시대 미술은 이런 것이고, 이런 동시대 미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어떤 교조적인 태도는 분명히 잠재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옆에 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전입니다. 93년도 전시고요. 미국에서 비엔날레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역수입된 전시였습니다. 지금 국현 과천관에서 열린 전시였습니다. 그 휘트니 비엔날레는 아시다시피 미국 비엔날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이어야만 전시가 가능한 비엔날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거나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세계인이 모인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는 미국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시였죠. 그리고 이 전시는 말 그대로 탈식민주의, 젠더 그리고 타자들의 어떤 항변을 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전시였고 90년대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탈식민주의 개념을 장착한 전시들이 줄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1989년도에는 대지의 마법사라는 전시가 있었죠. 프랑스 뽕피두 센터에서 했던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에는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유색인종 작가와 백인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백인 작가들은 말 그대로 동시대적인 작업을 선보였고요. 유색인종 작가들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토대의 작업들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백인은 동시대인이고 유색인종은 민속적인, 민족지학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뒤떨어진 인종같이 보였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3년도에는 휘트니에서 이런 전시가 있었고 95년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이덴티티 엘터리티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다양체, 뭐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흔히 정체성을 하나로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개인성 혹은 정체성 찾기의 붐은 오롯이 순수한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사실은 정체성은 고정될 수 없고 늘 복수형이라는 게 많은 이제 사회 연구자들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같이 부캐가 많은 시대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주 다양한 파사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회 광주 비엔날레도 저는 교과적인 전시였다고 보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광주 비엔날레는 관광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엑스포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당시만 해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온 전시로 기록이 되었고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관광버스가 정말로
그 줄지어서 광주 비엔날레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행락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술이 관광주의 일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이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그 전시가 됐던 작업들은 주로 1960년대 전후에 모더니즘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 서구의 미술들, 뭐 미니멀리즘이라든가 개념 미술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여주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전시였고 이른바 뮤지엄 전시라고 불러도 무방한 전시였죠.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라고 하면 시대적인 것, 장소적인 것, 지역적인 것 그리고 뭐 사회, 문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나 쟁점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초대의 전시들은 그런 쟁점보다는 주제도 경계를 넘어서라는 뜻으로 조금은 빠르게 한국이 내전을 감추고 뭔가 하나가 돼서 더 먼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겠다라는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시티 서울전도 그 미디어시티의 교과적인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미디어 작업을 충분히 볼 수 없었던 시기에 그 전시를 본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전시도 말하자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전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90년대를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탄력사를 그리고 그 아서단토의 예술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서단토는 그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라는 작품을 보고 이제 예술은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왜냐하면 그 브릴로 박스는 실제로 그 박스 그냥 사물인데 그 사물을 똑같이 복제한 것이 예술 작품이 되고 겉으로는 어떤 차이도 없는 것이 하나는 사물이고 하나는 왜 작품이 되는가 이런 미학적 선택에 어려움을 두고 나서 이미 이제 모더니즘, 즉 양식화되고 사조화된 미술의 경계를 우리는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로부터 난 예술의 종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계에 기여한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내용은 2004년도인지 이쯤에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그때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읽은 담론이 바로 이 예술 종말이라는 담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에 적용시키려면 한국에도 앤디 워홀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미학적 사건 혹은 철학적 물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국의 90년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동시대, 더 나아가서 전통이라는 것을 새로 구축하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풍 80이라든가 전국 노래자랑 같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문화 프로젝트가 1980년대 중후반에 기획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주의를 다시 되살리게 만드는 미디어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9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다가올 2000년대, 즉 21세기를 기약하면서 아주 빠르게 한국의 문화와 제도와 그리고 그런 모든 얼개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로 민중미술전이 있습니다. 94년도, 그러니까 미술의 해 바로 한 해 전이었고요. 15년의 민중미술사를 소개하는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른 역사화라는 비평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민중미술의 힘이 쇠약해지면서 정치적인 아방가르드에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조금 그 뭔가 이렇게 역동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러면서 게다가 이런 전시가 기획이 되고 뭐 이를 통해서 사실은 90년대 말까지 민중미술이라는 용어나 개념들은 많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는 포스트 민중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화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문화 연구를 대표하는 전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먼저 가볼게요. 예,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이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도시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역사나 기억이 아닌 구조 그리고 장소가 어떻게 개발되고 생성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권력, 정치, 젠더 그 다음에 뭐 경제, 자본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백화점 갤러리에서 전시가 있었고 이 전시는 아카이브에 가까운 그리고 연구에 가까운 문화 연구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전시의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의 결과물이 또 이 텍스트인 카탈로그이기도 하죠. 시대적으로 매우 앞선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혹은 문화 정치학적 힘이 그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특히 도시 관련된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성남 프로젝트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성남 프로젝트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 그 기획을 했던 아카이브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서 그 공개한 그 서류와 그리고 당시의 작업 모습이고요. 그리고 익김의 아방궁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아방궁 종묘 점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0년대 있었던 프로젝트 전시였고요. 뭐 여성주의자 작가들, 익김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종묘에 그렇게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치마저고리를 이렇게 전시한 건데요. 이것을 종묘 사직계 그 후예들이 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고 이 전시를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5년간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05년도에 승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장소는 역사, 기억, 전통, 가부장주의와 함께 공존합니다. 입김의 이 프로젝트는 종묘를 점거했다는 것보다 이 종묘에 가려져 있던 그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대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아니다라거나 혹은 이것이 그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말이 되지 못하고 웅얼거리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내어보는 텍스트로서의 전시 혹은 그리고 당시를 너무나 훌륭하게 작가로서 실천했던 많은 작가들의 그 모험들에 의해서 저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불 작가의 작업인데요. 제2회 일본의 그 행위예술제에 참가하면서 스스로 괴물이 된 거죠. 여기서 비체가 되는 것은 지난한 한국의 근대사부터 국가폭력에 이르는 그 개인이 겪는 문제와 국가의 관계를 이런 비체의 모습으로 길거리를 횡단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이소 작가의 이그소틱 마이너리티 오리엔탈은 뭐 워낙 유명한 작업이죠. 바보체를 가지고 동양인 혹은 백인이 아닌 타자를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주호 작가입니다. 이주호 작가는 박이소 작가와도 친밀감이 있는 작가죠. 그녀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 임의성, 불안정함, 그리고 불안정함과 심리상태의 교감,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읽고 결국에 본인의 작업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저는 처음 이주호 작가 작업을 봤을 땐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시공간을 공감하는 능력이 당시에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공명이 저한테 다가왔고요. 지금 이 작업은 이주호 작가가 워낙 2000년 전까지는 해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 활동 이전의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사실 그 이후의 작업에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도에는 코리아 아메리카 코리아라는 전시가 아트선지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전시는 주요한 전시라기보다는 정체성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피력한 전시였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만 드러났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고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입양인들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한국 국적을 가진 혹은 한국과 연루된 작가들이 한국 미술계에도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희망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